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임을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면은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천국 가는 무슨 특허를 냈나? 마음대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나?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제가 그대로 저도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다 해놓으시고 저보고 너는 그냥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테니까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내 정우석 집사님 다시 또 나오세요. 그 다음에 문선옥 권사님도 나오시고. 네,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이걸 받아야 설명이 되니까 안내부 두 분이 이걸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한 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주고요. 못 받은 분들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받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안내 부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내 부원이 여러분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자신 있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말이지. 받으라고 나눠줘요. 왜 그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은 그냥 이걸 준 사람이 다 준비해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가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을 전체를 사가지고 수박을 싣고 아파트 앞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자, 밭에서 직접 따온 수박입니다. 한 통에 15,000원, 15,000원, 15,000원. 그랬더니 저 앞에 350동에 사는 한 분이 그 메가폰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장님, 그 수박 한 트럭 전체가 얼마입니까? 예? 하나에 15,000원인데요. 아니, 그건 말고 한 트럭 전체가 얼마냐고요. 아, 이거요? 글쎄, 한참 고민하다가 한 3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카드를 주면서 300만 원을 딱 끊으라고 그리고 다 주세요. 300만 원에 이제 샀어요, 그분. 사장님,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배달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세요.
에카폰으로 자! 수박값을 다 지불한 수박 공짜로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달라는 사람보다 전부 한 통씩 나눠주세요. 네, 오늘 좋은 일 좀 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300만 원을 받고 수박값 다 받았어. 이제 수박을 어떻게만 하면 돼요?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 수박입니다 수박. 그냥 말만 하면 한 통씩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무료로 수박을 줘. 달라가면은 무료 떨어졌다가 하고 요건 얼마 요건 얼마 그러겠지. 아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아 근데 요만한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저씨 진짜 공짜로 줘요? 아 준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한 통 줘봐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있다. 그리고 수박을 탁 준 옆에 있는 친구도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애들이 전부 수박을 한 통씩 받아갔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은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보고 누구든지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놓으시오. 그런데도 거짓말 안에 안 믿는 것은 안 믿으면 자기만 손이지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영벌, 영벌 멸망이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그냥 구원 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막 여러 가지가 설쳐가지고 그럼 이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뭐고 아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교회에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탁 마음에 확신을 하고 이제 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찬송이 하고 나갔는데 집에 가다가 어떤 차가 앞으로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유리창을 내리고 그냥 야 이 사람아 왜 뜨기냐 끼어드는 거예요. 저쪽에서 딱 뭐라 그래 싸웠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갈 때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것 같더니 한판 싸우고 났더니 또 지옥 갈 것 같아. 천국은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좀 제대로 살면은 천국 갈 것 같고 좀 잘못 살면은 또 지옥 갈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뭐냐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손이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거 주가 붙드네. 할렐루야. 감정으로 나는 구원 받았네 천국 가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가 아니라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서라고요? 말씀에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은 구원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믿었으니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런 식당보다는 저 그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한정식이라는 그 식 이런 그 메뉴가 있어요. 한정식.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시골에 아주 시골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한정식이라고 해서
또 가법 싸요. 뭐 만 원도 안 되던가 하여튼 만 원인가 하여튼 가격은 모르겠나 하여튼 싸. 그래서 한 장씩 하나 주세요. 간단히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이 쏙 열렸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상을. 아 그런데 상에 말이죠. 뭐가 얼마나 반찬이 많은지 갖다가 딱 놨는데 이걸 세우니까 반찬이요. 아주 쭈꾸미도 있고 뭐 조기도 있고 미역도 있고 뭐 꼬막도 있고 낙지도 있고 하여튼 뭐 생선 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개 다 있는 거예요. 한 정식을 시켰더니 이렇게 뭐가 막 가짓수가 막 수십 가지요. 수십 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걱정될 정도로 이 집이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나 이거 망할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고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자 제가 가서 한 정식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정식이 나왔는데 큰 상에다가 그냥 한 상을 두 분이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한 정식이라는 말 안에 쭈꾸미도 들었고 낙지도 들었고 꼬막도 들었고 미역도 들었고 조기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예생이국도 들었고 하여튼 그 안에 다 들었어. 그와 같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에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 거기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엄청난 선물이 거기 들어있는데 오늘 에베소 2장을 읽는데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가 사함받았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까지요. 죄라는 말은 sin, 하말테아라는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거부한 것을 죄라고 해요. 저 나가서 뭐 다른 거 위반한 거 그것은 세상 죄, 한국 죄고 일본 죄 틀려요? 한국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일본은 왼쪽으로 가야 돼. 차가 죄가 틀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죄라고 해요. 그 죄는 지옥 갈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자,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데 제가 마음대로 나 잘못 안 한 걸로 해야지 그렇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그거 다 제가 용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잘 지냅시다 하고 상대방이 내 죄를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도 모르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총괄할 수 없어요. 죄는 이꼬로 지옥이에요. 죄는 이꼬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그냥 자신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분이 그냥 없다는데 내가 뭐
오빠는데 내가 막 찾아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죄 있지요. 그래도 나는 죄가 있잖아요. 그냥 죄가 있지요. 아니야 없어. 아니 그래도 하나님 제 양심에 허락이 안 됩니다. 죄가 있지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요. 아버지가 그냥 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아들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어. 그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부 말도 안 하고 아 그래라 그냥 없다며 난 다 잊어버렸다 그냥. 어, 그렇게 하냐. 아, 그랬더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아니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달라니까요. 아 아까 용서했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화끈한 거 없어요. 화끈하게. 아니 내가 네 죄가 없다고 용서했으니까 너는 그냥 이제 없는 거야. 가도 돼. 아버지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제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네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없어진 거이죠. 그런데도 아들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보고 죄가 없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감사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요 뭐 표창장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줘요. 막 수고한다고 일당 얼마인가 10만 원 안 줍니다. 월급 안 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막 교회 가서 막 시간을 드리고 막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미쳤어 미쳤어 빠졌어 빠져.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지 저렇게 빠지면 안 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죄 없다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의인이라는 이 은혜는 구원 받았다는 말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됐으니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너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임을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당신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두고 봐야 알지요. 그런 사람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지난주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의 성도 중에 유튜브에 구독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임세한 목사님이요 만나기만 하면 전부 핸드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구독 됐는지 안 됐는지 전부 확인 좀 하라고 다 유튜브에 구독 누르고 또 설교 들을 때에 어제 그러는데 좋아요를 잘 눌러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말이죠.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들으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너는 내 자녀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됐다는 선물이 포함된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에 또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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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갈라쓰자. 그러니까 아들도 안 지고요. 그래요. 나도 뭐 아버지 아쉬울 것 없지요. 갈라씁시다. 그래 오냐 알았다. 저 복지센터 면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에서 팝을 했어요. 아주 그냥 딱 갈라섰어요. 자, 유관호 집사님 물어보겠어요. 그 호적에서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 호적에서 팝을 해. 옆집 아니야?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아버지인데? 이권사님, 그 아버지의 아들은 누굽니까? 옆집 아들? 호적에서 파버린 것은요, 행정상 문제, 행정. 그 아버지의 아들은 호적에서 열 번을 파도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싫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호적에서 열 번을 파고 여러분이면 마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입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도 그 아버지 아들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고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도 될 수가 없어. 그를 낳은 자는 그 아버지고 그가 낳은 아들은 그 아들이고 절대로 변하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구원을 받아서 태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좋다 싫다 하나님 나하고 헤어져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시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또 선물이 들어있는데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너는 다시 태어났다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다시 태어났다. 사람이요.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가고 한 번 태어나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김아무개의 아들 김아무개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이 태어나면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김 씨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누구요? 김 씨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태어나면 믿게 되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지만은 또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예요? 허, 막 다니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대통령이면 여러분이 KTX를 타고 부산을 가면서 기차에 가만히 앉았는데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물어보도 안 했는데 저기 어디 가세요? 부산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는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막 걸다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요 대통령이거든요. 물어보도 안 해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든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랑스러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기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시고 제가 구원받아서요. 이 땅에 살다가 제가 천국 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막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그분에게는 아무나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막 자기가 아무나 자기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옷사 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까 이집사님 말씀하니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귀싸대기한테 얻어맞을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라 그럴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내 아버지면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은 아들 된 자가 해야 될 의무요 도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격이 없어요. 헌금할 자격이 없어, 그분한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여러분이 저 나가서 가슴을 펴야 되겠어요? 가슴을 펴야 되겠어요? 누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옛날 제 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 얘기가요. 그 우리 1년 후배인데 어휴 학교에서 얼마나 일본 말로 가오를 재고 다니는지 뭐 학교가 다 자기 거야.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래.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Father! Father! It's your father. God is your father. Father, father, 하나님, my daddy, my daddy.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러면 뭐 세상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때, 기뻐요, 기뻐요. 말로 할 수가 없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요 저절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나에게 상속권으로 주어집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삼아주셨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유대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100번을 더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선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구원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또 하나. 너는 이제 영원히 살 사람이 되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 되었다. 천국이 네 것이 다 되는 것이요.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상속은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요. 천국을 받아.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영원히 살 영생을 얻게 됐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신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됐으니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너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요 아멘을요. 여러분은 아멘 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제 아버지를 물어보고, 당신은 김영훈 목사가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아, 네, 아,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내 아버지면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 네,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당신은 옆집 아저씨 김개똥이가 당신 아버지입니까? 아닌데, 이건. 내 아버지는 거리낌이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그게 자녀된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요 아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절대로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여기 계셔야 아멘이 나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재수 권사님 어머니가요, 2주 전에 저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우리 성령님이 심령에 들어가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란 말이요. 아무나 못해요.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만 아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에 들어오셨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는 이런 엄청난 선물들이 동시에요 다 내게 임한 거예요. 밥상을 받으니까 한정식이 내게 임하듯이 모든 것이 내게 동시에 다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미쳤어, 미쳤어 할 정도로 예배당도 다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종합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이 기쁨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선물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